부야. 스토리 완료. 신호 없어. 끝났다. 그리고 배지를 얻었네요. 이때까지 심리 상담을 했던 이유는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어? 뭐야? 뭐가 또 생겼어? 에? 휴대용 단파 수신기를 사용하여 생명 신호를 찾으세요? 에? 생존자를 찾으라고? 야, 이게 무슨... 우리의 덜렁다크는 끝나지 않는다. 어쨌든간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봤던 그 상담 녹취록은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기억이 점점 왜곡되고 있다는 거를 표현하기 위한 수단, 그 증명 방법이었나 봐요. 여기 또 기름 있네. 근데 많진 않네. 나중에는 막 존재하지도 않는 누군가한테 화를 내고 있잖아. 기억이 왜곡돼가지고. 근데 야 이거 목표가 계속 생기네. 이게 끝이 아니었네. 대박이다. 여기가 부엌. 먹을 것도 또 많이 있네요. 야 근데 나 다른 장기 콘텐츠 어떻게 해? 그냥 시작해야. 뭐야 이게? That'll come in handy. 에? 튼튼하게 제작되어 소총의 무게를 줄여줍니다. 아! 이런 게 있어? 대신에 액세서리 쪽에다가 착용을 해야 되네요. 이렇게 착용을 해놓으면 51.83. 이거 끼면 되네. 53.35. 한 2kg, 1.5kg 주는 것 같은데. 1.5kg 준다. 1.5kg. 무게를 더 극한으로 줄일 수 있어. 이게 무게가 3kg가 넘어가니까 많이 줄여주네. 절반으로 줄여주나 보다. 1.5kg 줄인 거 보니까. 와, 덜렁다크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덜렁다크 안 끝날 것 같아요. 와, 여기 식료품 창고. 아니 근데 진짜 좀 끝내고 싶은데 이제 이게 안 끝나네. 야, 기가 막히네. 말이 안 나온다. 말이 안 나와. 야, 여기는 세면대가 3개나 있네. 맛 좋은 변기물도 막 잔뜩 있고. 미치겠다. 미치겠어. 이 침실. 와, 진짜 대박이다. 아, 여기 뒤질 거 왜 이렇게 많아. 뭐야 이거? 더 튼튼합니다. 일반 방암모에 비해 바람과 물에 더 잘 견딥니다? 헐! 종결 위에 종결이 있네? 드디어 강도룩 벗어나는 거야? 이제 어쌔신이 됐는데요? 아 근데 솔직히 따뜻해 보이는 건 이게 더 따뜻해 보인다. 아니 성능은 이게 훨씬 좋아. 훨씬 훨씬 좋아. 와, 대박. 이제 이거 찢어줄 때가 됐네요.
찢어주고. 와, 아. 난 진짜 덜렁다크가 끝난 줄 알았어. 아, 근데 더 위가 있다니. 영락 없이 끝난 거라고 생각했는데. 와,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구나, 덜렁다크에. 대박. 좀 낮이네요. 일단 손전등 버리고. 와, 나 지금 너무 기대돼. 또 뭐가 나올까? 뱃사랑 코트는 뭐 평범하고. 야, 이씨, 방이 몇 개야, 미친. 이게 아까 내가 봤던 주방이지? 어. 아, 이제 다 둘러봤나? 이러면? 오케이, 다 둘러봤다. 한 바퀴 삥 돌았어요. 와. 진짜 알찬 파밍이었습니다. 알찬 정보와 파밍. 퀘스트가 완료되고, 하나가 더 추가될 줄이야, 진짜. 아니, 근데 랭스턴 광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랭스턴 광산이라면은 내가 알기로는 지금 새로 업데이트된 곳 말하는 것 같은데? 아, 나 거기 안 갈라 그랬는데. 가야겠네. 갈 수밖에 없겠네. 무조건 가야지. 야, 어떻게 참어 이걸. 아, 일단 제작대로 가서 화살 만들고 나가자. 하품이 나와 지금! 두 개. 좋아요. 난이도가 좀 근데 갈수록 오르는 느낌이긴 하다, 그지? 점점 빡세지네. 이제 뭐 거의 오로라는 기본 패시브로 들고 다녀야 돼. 이 휴대용 단파 라디오 사용하려면은 계속 오로라가 떠 있어야 돼서. 아이, 자고 갈까? 한숨 자고 가자. 침실, 침실. 아니, 너무 넓어서 침실이 어딘지도 모르겠네. 여기 어디예요? 여기 화장실이고. 원래? 아까 침실이 있었는데? 여기 백룸이냐? 막 사라진다. 어? 아, 여기구나. 지가 지나쳐놓고 뭔 백룸 이러고 있어. 자자. 물 마시고. 아, 이거 마시자. 이런 것들이 좀 무거워. 아, 근데 꼭 이렇게 계속 찾으러 다녀야 되는 거야, 우리?
어 근데 진짜로 이거 생존 모드도 엔딩이 있을 수 있겠다 싶은데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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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 갓 오우 마이 갓 열어 오우 신이시여 자 오늘도 여기에서 죄송합니다 안락하게 하루를 보냅시다 어둠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다? 종기 닦기 옷도 좀 수선하자 완전 밤이 되기 전에 아 지금 꽤 많은 것들이 찢어졌네요 가죽이 이제 3개 남았다 얼마 안 남았네 이거 또 수리 한번 해주고 여기 천이 많으니까 이제 진짜 밤 됐다 이거 아마 수리가 안 될 겁니다 되네? 이제 안 되네? 괜히 설렜네? 왜 되는 척 하냐 개빡치게 아까 주성 건틀리 찢으면 가죽 나오냐고요? 네 나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에서 멍 때리고 해가 좀 뜨면은 파밍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천이랑 가죽 수리할 수 있는 것도 싹 다 하고 본편하고 차이 얼마나 나냐고? 한 10편 정도 차이 나요 오늘은 오로라 안 뜨나? 날씨가 안 좋아서 오로라가 뜨고 싶어도 못 뜰 거다 한 시간만 더 있으면은 이제 수선이 가능할 겁니다 지금 뭐 눈에 보이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낮 한정이기 때문에 수선이 가능하고요 이런 거 저런 거 미리미리 좀 아 근데 이런 거 스포하면 안 되는데 여러분들 한 편 한 편씩 보면서 언제 뒤질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런 거를 알려줘버리면은 아 얘는 뭔 짓을 해도 안 죽겠구나 아 시시하네 약간 이렇게 될까봐 안 그러냐? 그럼 겉옷을 하나 버려버리죠 싫은데요? 그 전에는 진짜 그냥 빨리 죽어버릴까 이 생각한 것도 사실이거든? 근데 이제 죽으면 안 되겠어 난 지금 매우 설레 덜렁다크 나 좀 오래 해야 될 것 같아 아직 내가 보지 못한 미지의 세계가 너무 많아 이랬는데 갑자기 죽어 자고 일어났더니 막 얼어 죽음 야씨 열심히 먹기만 했는데 무게가 엄청 줄었는데?
좋아요. 이제 수리도 다 했고 천이랑 가죽 좀 파밍합시다. 아우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커튼 좀 찢을까? 일단 가죽부터. 가죽 바느질 키트랑 가죽이 어디 있었을까? 물이랑 깡통도 좀 챙겨가자. 아 근데 깡통 너무 무거운데 이거?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기름 램프도 많이 갖고 있구만. 됐어, 너무 욕심 부리지 말자. 가죽만. 가죽 가죽. 여기 있다. 찢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아, 10분밖에 안 걸리네. 찢고. 아무리 무거워도 천은 두 개는 챙겨가야 쓰겄다. 베개. 어, 딱 두 개 주네. 미쳤다. 베개 찢어. 그리고 놀랍게도 다시 밤이 되었다. 나 언제 나가냐. 나 좀 내보내줘. 일단 날씨가 좋으면 그냥 가자. 애매하다 또. 어? 눈도 막 내리고 있고 안개도 살짝 끼고 있고. 지도를 그릴 수 있나? 지도 그릴 수 있네. 이거 왜 벙커 표시 안 돼? 벙커 표시해. 야, 웃긴다 이거. 벙커 표시하라니까. 됐다. 뭔 소리야? 여기야. 어! 안녕히 계세요! 어이구! 다행히 문 여는 동안에는 덤비지 않는 우리 신사적인 늑대. 아이씨, 언제 나가, 진짜, 씨. 일단 기름도 좀 더 챙기자. 이런 거 다 챙겨 그냥. 저것도 챙겨. 저거 기름 얼마 있어? 그리고 모으면은 좀 많네. 침실로 가서 정비를 좀 하자. 가장 무거운 것들 내려놓고 이거는 이제 분해. 뭐 이렇게 다 애매하게 남겨놨어.
좀 이런 거 합치기 기능 좀 나왔으면 좋겠다. 안 합쳐! 이 멍청한 주인공은! 왜 안 합쳐? 단체 사진 보여달라고? 이건 그냥 그림 아니야? 이게 프로젝트 함께 했던 사람들 사진 같네요. 뒤에 뭐 비밀 장소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방 쪽 의자 아래 그래놀라는 일부러 안 주우시는 건가요? 네. 내가 그걸 못 봤을까봐. 지금 안 집은 음식들 너무 많아. 와, 썩었다. 존맛 탱. 역시 그래놀라는 썩힌 뒤에 먹는 게 제맛이지. 옥수수 통조림. 개인적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효율은 극강의 쓰레기지만 그냥 맛있어 보여. 띵동땅 마셔주고. 좋아, 이번에도 멍을 때려보실까? 물도 마셔주고. 이제 잡시다. 한낮이군요. 여긴 벙커 아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제 존맛탱 변기물만 챙겨가면은 모든 것이 완벽해. 아니 근데 변기물을 굳이 챙겨갈 필요 있나? 여기 물이 있는데 이렇게. 오케이, 가자. 가자! 새로운 곳으로! 따뜻한 날씨가 우리를 반겨주겠지? 와우! 미쳤어요! 자, 여기까지 온 김에 폴라로이드 작성하고 갑시다. 여기가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되네요. 아니 근데 저게 길이 있긴 해? 어? 뭐야, 저기 집이 있어. 엥? 응엥? 옹엥잉옹앙잉옹? 저 뭐야? 에? 나니? 누구 집이니? 저스티의 움집. 호. 지도를 작성 안 할 수가 없구만. 호. 그렇단 말이지. 들어가 볼까? 오두막. 아니, 이것은 일지에서 뜯긴 낮장입니다. 올해 들어 헬기들이 산 너머에서 날아오는 것이 목격되고 있다. 지난달엔 3번, 이번 달엔 벌써 2번이다. 항상 날씨는 더 추워지고 있다. 그자들이 전부 관광객들이 아니라는 것쯤은 알고 있다. 더 이상 관광객이 오지 않는 것도 꽤 오래되었다. 에멘토는 아니네요.
넌 왜 공중에 떠 있니? 와, 탐험용 파카가 여기 있네. 하지만 난 이미 다 얻었고요. 아쉽고요. 어, 연유다. 절대 상하지 않는다고 해놓고 내구도 0인 거 무엇? 가져가자. 아니 근데 갑자기 먹을 게 너무 많아졌어. 사슴고기가 문제야. 사슴고기를 버릴까? 여기 뭐 확률적으로 총도 얻을 수 있나 보네요. 되게 좋다. 아낌없이 주는 집이네. 여러분들은 이런 외딴 곳에서 좋은 주택을 무료로 줄 테니까 한 5년 살아보라고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아? 난 절대 노. 주택이 난 예전에 되게 큰 로망이 있었거든? 진짜. 앞에 큰 넓은 정원이 있는 뭐 3층짜리 주택. 1층은 한 100평 정도 되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아파트보다 싸잖아, 주택이. 같은 평수 대비. 그래서 나는 주택이 되게 좋은 건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더라고. 주택이 진짜 진짜 부지런한 사람들만 사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삶을 온전히 사는 거에 바칠 수 있는 재력을 갖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하나하나 손수 작업하면서 살고 싶다 하면 주택이 맞아. 근데 우리처럼 막 일을 해야 되잖아. 그러면은 주택에 살면 안 돼요. 주택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된단 말이야. 아파트는 진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진짜 관리해주시는 분들이 엄청 부지런히 관리를 해주시는 거거든. 와, 여기 어쩌다 보니까 올라왔네. 여기 얘가 어딜까? 우와, 우리가 이쯤인 것 같아요. 여기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걸까? 가보자. 살려줘. 그래서 예전에는 나 꼭 주택에서 살아야지 했다가 지금은 내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너무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감사한 마음으로. 엥? 오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돼, 이건 지옥이야. 아이, 너무 아까운데. 지금이야말로 썩은 꽝고기 파이를 사용할 때 앙앙앙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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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47.99? Oh yeah. 여기야? 여기서 내려가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 번 더 납소를 해보고. 예. 여기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아니 도대체 여기 어디야? 완전 그냥 산등성이에 있는데? 산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없는데 뭘.
전에 야간 비행장 봤던 그곳이네요. 아니야, 거기 아니야. 우리 야간 비행장 봤던 곳은 여기예요. 완전 다른 곳이에요. 완전 다른 곳. 산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나? 아무리 봐도 올라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것 같긴 한데. 뭐야, 왜 양쪽에서 그래? 야, 나 시점 왜 이래, 이거? 얘들아, 나 시점 왜 이래, 이거? 야! 나 시점 왜 이래! 먹어 놨어! 야, 심지어 쟤 박혔어, 지금. 원래? 얘 왜 이래, 이거? 아니 뭐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래 갑자기? 야, 이 미친 게임. 화살 놓고 가라. 나 그 와중에 어떻게 맞춘 거야, 이거? 아니 안 맞아! 아이씨, 화살 버렸네, 이씨. 이거 왜 이래? 갑자기 얘가 미쳐가지고 왜 이렇게 높게 잡지, 이거? 이유를 모르겠네? 맵을 바꾸면 되나? 이제 됐니? 아닌데? 계속 높게 잡는데? 야,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자고. 일어나서 껐다가 Too much stuff to carry. 괜찮아졌을까? 어, 됐다. 괜찮아졌어. 문제는 늑대를 놓쳤단 건데. 어디 갔니? 야, 근데 나 폴라로이드 장소 못 찾을 것 같아. 그냥. 하, 그냥 내려가자. 일단 지도 따라서 한번 가보고. 아, 근데 이 무거운 것들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냐. 가다가 발견하면 진짜 개꿀이고. 폴라로이드를 발견하든 늑대를 발견하든 뭔가가 보이면 진짜 너무 행복할 것 같긴 한데. 그럴 일은 없을 것 같다. 총기집으로 1.5kg 줄이고 이것저것 하면 안 되려나요?
이미 총기집을 들고 있는데요? 이미 줄였어, 이미. 근데 갈수록 내 몸무게는 무거워지는 것 같지? 분명히 무게를 줄였음에도 더 늘어나 있다. 밧줄 근처에 폴라로이드 있었으니까 한번 돌아다녀봐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 모르겠다. 모르겠어. 일단 혹시 모르니까 한 번만 이거 확인을 좀 해보자. 폴라로이드 사진. 비행장. 뭐야 이건. 비행장. 아니 야, 이 정도 높이로 찍어서 보려면은 진짜 산 위에서 찍어야 되는데? 말도 안 돼. 이거 내려가면 절대 이런 각이 안 나와. 이거 하나 더 먹어. 내려가자. 아유, 내려가면. 아씨, 모르겠다. 아, 몰라, 가봐. 금방 내려오네. 암벽 주변을 이렇게 슥슥 둘러보면은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 너무 낮잖아, 그지? 야, 아까 봤던 사진이랑 비교해봐. 야, 시점 개나다, 지금. 말이 안 돼. 이거 봐. 이거랑, 이거랑. 너무 가까워. 어, 여기 왜 길이 계속 나있지? 어? 뭐야? 야! 야, 대박!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어! 헐! 와, 여기. 와, 진짜 산을 오를 수 있는 곳이 있네? 야, 여기야! 야, 미친! 밝아져라. 우와! 아, 근데 그렇게 많이 넓어지진 않네. 이미 내가 열심히 그려놔서 이쪽을. 아, 근데 솔직히 여기도 좀 밝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속상하네. 야, 더 올라가 보자. 아무튼 찾았다 그래. 야, 아, 오늘 덜렁다크 너무 재밌는데? 뭐, 내가 이때까지 못한 거 다 이룬 느낌이야. 와, 여긴 또 어디야? 어, 여기가 혹시 거긴가? 어, 맞는 것 같은데? 그...
어, 시체 있던 곳. 그래. 여기. 여기를 밝히면. 어, 여기 아니네. 다른 곳이네, 여긴 또. 내가 저번에 정확히 기억해. 내가 아닌데? 아니네. 야, 우리가 왔던 길이 이쪽 길이거든? 이렇게 가면서. 뭐야, 여기 또 뭐가 길이 있어? 아니, 길이 왜 계속 나와, 막? 아니, 막, 시경질이 나네, 이제? 왜 길이 계속 나오지? 그리고 저긴 뭐야, 그러면? 동굴 같은 거 있니, 혹시? 아, 여긴 또 뭐야? 왜 길이 계속 나오냐니까? 저기요? 이게 무슨 길이에요, 또? 에? 아, 나 무서워, 이제. 길 좀 그만 나와봐. 아니, 여기가 어디야? 아니, 막 길이 막 계속 나와. 응? 아, 여기는 그냥 아까 왔던 길 둘러둘러 다시 돌아온 건가? 아, 맞네. 우리 아까 저기로 갔었고, 여기로도 길이 있네요. 다시 가자. 아까 그 낭떠러지 같이 생긴 곳, 거기도 길이 더 있었으니까 가보자, 가보자. 나의 목표는 얘 찾는 거야, 지금. 이렇게 가다 보면 가질 것 같아. 아, 근데 동굴 하나쯤은 있어야 될 텐데. 으아! 떨어져 죽는 줄 알았네, 이씨. 근데 여기로 내려오는 건 되는데 저기로 돌아가는 건 안 되네, 또. 진짜 허무하게 시즌 마무리할 건. 얘가 어디지? 나 지금 길을 잘못 온 것 같은데? 우리 이쪽으로 넘어왔어, 지금. 오. 이 길을 두고 이쪽 산맥과 이쪽 산맥이 있는데 우리 여기로 넘어왔어. 그럼 여긴 뭐 아무것도 없는 건가? 좀 더 둘러보자. 여기도 길이 있는데? 여기 내려갈 수 있는 길이 있네. 내려가자. 안전하게. 뭐 이런 데가.
아, 이제 내가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다. 아니, 저기에도 또 길이 있는 것 같은데? 어, 아, 여긴 길이 아니군요. 길은 길이네, 막다른 길. 허허. 여기 아이템 놓여 있고, 이렇게 장소가 마련이 돼 있는 거 보면 여기도 확실히 길은 맞는 것 같은데. 희한하단 말이지. 절벽 아래가 큰 길인 것 같고, 아까 가던 그 돌다리가 산맥을 넘어가는 길 아니었을까요? 아, 여기 이렇게 돌고 돌아서, 여기 지금 이쯤 언저리거든? 여기에서 이렇게 산골짜기 따라서 밑으로 내려온 것 같아요. 여기 길 보이죠? 아까 엄청 높이 있었는데 좀 돌아서 가면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거든? 우리가 아직 아까 벙커 찾는다고 여기를 제대로 못 둘러봤는데 어차피 여기로 가도 같은 장소로 빠진단 말이야? 그지? 여행자의 교차로로 여행자의 교차로로 그래서 우리는 아래쪽을 통해서 갈 거예요. I need to drop something. 그래, 내가 여기 다시 들어왔을 때 했던 얘기가 있어. 그게 바로 여기야. 여기.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여기 길인 것 같은데? 라고 계속 얘기했던 곳이 여기야. 근데 여기는 내려가는 것만 되고 올라가는 거 안 돼요. 그래, 여기 정확하게 기억나. 왜냐면 여기에 지금 도토리나무가 대놓고 있거든. 그래서 여기 어떻게 올라가지 했는데 내려가는 전용 길이었네요. 됐다. 여행자의 교차로 돌아왔고, 매표소에서 또 하룻밤 잡시다. 월정도가 너무 빨리 내려가는데 괜찮냐고요? 아유, 제가 그런 것도 생각 안 하고 플레이 했겠습니까? 생각 안 했어요. 빨리 어딘가를 찾아야 돼요! 큰일 났어요! 월정도 왜 이래? 거짓말이고. 매표소 눈앞에 있어요. 거기에서 자면 돼요. 이제 슬슬 숯도 너무 많이 썼다. 숯을 진짜 너무 많이 쓴 것 같아. 여기는 뭐 없나?
계속 플레임님의 허허벌판 드립이 생각난다고요? 그 무슨 드립이에요?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무슨 드립이니? 나도 좀 가르쳐줘. 봤다. 아고고 힘들어. 따뜻하게 잠을 청합시다. 아, 허허벌판이 왜 허허벌판인지 그 이유가 허허 소리가 나와서 허허벌판이라고? 내가 그런 미친 드립을 했어? 진짜 죽여야겠네. 이제 뭐하지? 조금 더 있다가 자야 되는데. 일단 자자. 방금 오로라가 잠깐 떴었네요. 밤이야. 일단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오늘도 이어서 플레이해보는 덜렁다크. 오늘은 또 어떤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질지 한번 플레이해보도록 합시다. Surrounded by snow, nothing to drink. 자, 지금 매표소지? 고기를 많이도 구웠네. 자, 우리의 목표는 지금 랭스턴 광산을 찾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맵인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맹독성 지대래요. 오염된 곳. 그래서 굉장히 궁금한데 이 맵 여행자의 교차로 어딘가에 있대. 그걸 근데 난 잘 몰라.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 뭐야? 보온병 원래 100% 아니었어? 이거 왜 내구도가 달아있지? 다른 건가? 원래 내구도가 이랬는데 내가 눈치를 못 챈 건가? 야, 보온병도 내구도가 있어? 안 그래도 걔 무쓸모인데 얼마나 더 쓰레기인 거야 이거? 로즈잎을 되게 많이 갖고 있네.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보낼 만한 게 없어요. 야, 장작도 지금 2.5kg나 들고 있는데 무게가 오버가 안 됐네. 좋다 좋아. 조금만 시간을 보내봅시다. 그러면 낮이 되겠죠. 어우, 더 자. 어, 나 꼈어. 왜 이래? 왜 발을 헛디디고 그래? 자, 한번 찾아보자. 어디일까? 아이, 막막한데? 일단 수치 3개. 으드드드드드드드. 날씨 좋구요. 주말 새벽에 이게 뭐지? 선로구나. 지금 새벽 2시 반인데 이런 야심한 시각에 여러분들과 조용히 덜렁다크를 하고 있으니 아주 감회가 새롭군요. 심지어 창문을 열어놔가지고 몰입감이 아주 그냥. 어? 여기 원래 막혀있지 않았어? 어? 어? 아, 그냥 대놓고 있네. 숨겨져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업데이트 되고 나서 그냥 길이 완전 그냥 뚫려있구나. 와, 대박. 오염구역이래. 와우. 참고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여기에서는 멀쩡한 식량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량을 좀 든든하게 챙겨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오염구역이니까. 왜지? 늑대는 나올 거 아니야. 늑대 고기를 먹으면 되는 거 아닌가? 고기가 혹시 오염됐나? 여기 뭐, 야이씨, 여기 뭐 동굴 쪽으로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새로 생긴 맵이어서 그런가 또 구조가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 일반 오리지널 맵들은 지형지물이 다 비슷비슷하게 생겨가지고 아, 이렇게 생긴 곳은 항상 그 뭐야 동굴 같은 게 있겠구나 이렇게 추측이 가능한데 새로 생긴 맵들은 지형이 너무 다 특이하게 생겨서 동굴인가 하면 동굴 아니고 동굴이 아닌가 하면 동굴이고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천천히 하나씩 둘러봅시다. 일단 여기 도토리 나무가 되게 많네요. 맵은 막 그렇게 복잡해 보이지 않는데?
아니 도토리 나무가 너무 징그럽게 생겼어. 그렇지 않아? 약간 저런 소나무 같은 것들은 되게 이쁘고 나무나무하게 생겼는데 도토리 나무는 뭐라고 해야 되지? 약간 촉수같이 생겼다고 해야 되나? 막 덤벼들 것 같이 생겼어. 선로를 따라서 쭉 가면은 뭐가 있겠지? 선로가 있다는 건 정류장에 있다는 얘기일 테고. 이쪽에 사람 사는 곳들이 있겠지. 늑대 굉장히 정상적으로 보이는데? 어? 아닌가? 어? 뭐야? 늑대가 왜 이렇게 생겼어? 독에 죽은 늑대 시체? 어머! 고개를! 먹을 수가 없어! 독에 오염됐어? 와 그래서 고기를 얻을 수가 없구나. 대박. 아 진짜 미쳤다. 어떻게 하지? 이건 뭐 할 수 있는 게 없나? 이 기차는? 식량 괜찮냐고? 아니 근데 먹을 게 부족하진 않아 지금. 아니 오히려 풍족해. 군용 휴대식량 2개 있고 냄새나는 사슴고기 3.5kg 있고 연유, 에너지, 바모, 기타 등등 여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어요. 아니 그리고 늑대를 한 마리 쏘니까 나머지가 막 우르르 오는데? 어? 뭐야? 초록색? 초록색? 항상 흰 눈밭만 보다가 초록색? 이게 뭐지?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이거 안 좋은 거 같은데? 뭐야? 화학성 중독 위험. 뭐야? 와, 저 거리에서 으르렁대고 있네. 바로 막 뛰어들어온다. 아이고! 아이씨! 빗나갔어. 아야, 얘 왜 이렇게 공격성이 심해? 아, 애들이 굶주려 있나 보다. 제대로 된 음식을 못 먹어서 굶주려 있나봐. 아니 그리고 왜 중독 위험이 계속 오르지? 왜 계속 올라? 화학적 위험을 피하거나 호흡 보호구를 착용해서 취약성을 줄이세요. 야 놀러와.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 쟤 절뚝거리면서 다녀.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친구야 뒤져. 편하게 해줄게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화학적 위험을 피하거나 호흡 보호구 방독면을 찾아야 되나 본데. 방독면 저기는 오염지대니까 갈 수 없고 진짜 잠깐 발을 디뎠는데 17%면은 진짜 금방 찬다는 얘기거든? 녹색 지대는 함부로 가면 안 되겠다. 예전에 그 독성 지대를 저희가 방독면 없이 막 그냥 정면 돌파했었잖아요. 스토리 모드에서만 방독면을 얻을 수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생존 모드에도 추가가 됐나 봅니다. 아주 흥미롭군요.
어휴, 맵이 넓은데? 아, 스토리 모드에서도 방독면 자체는 안 주고 현장에 있던 독을 밸브를 돌려서 제거했었고. 아 맞네, 맞아, 기억난다. 밸브를 꽂을 수 있는 요소들이 좀 보였었지. 넓구만. 뭐 오염지대라더니 괜찮은데? 여긴 청정구역인데? 아니 근데 방독면은 어디서 찾지? 아니 근데 나 왜 체온이 계속 닳고 있냐 이거? 안되겠다, 따뜻하게 다니자. 좀 무거워지더라도 따뜻한 게 좋아. 저게 뭐야? 야 근데 방독면까지 들고 다녀야 되면은 씨, 필수로 들고 다녀야 되는 장비들이 무게가 도대체 얼마나 나가는겨? 점점 짐이 많아져. 야 이제 고기능 백팩도 줘야 돼. 내가 봤을 때 또 녹색 구역이다. 어어, 저기 뭐가 있어요 지금. 뭐야, 계단이야? 저거 붙고 침대 발판인데 그거? 침대 올라갈 때 밟기 편하라고 있는 거? 야 얘들아, 근데 이거 진짜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괜찮은 거냐? 나 이거 직사하면 어떡해? 자, 우리 약속을 하자. 너무 흥미롭고 재미있어 보이는 지대지만 죽으면 끝이다. 막 2차 3차 뭐 오염구역만 제시도 합시다 막 이런거 안돼요. 그냥 아 이 초록색 지대만 안 밟으면 되나 혹시? 11% 여기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지? 안 괜찮은데? 안 괜찮은데? 안 괜찮아요. 안 괜찮. 안 괜찮아요. 안 괜찮아. 야, 진짜 안 괜찮은데. 이거 야, 이거 진짜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바꾸 할까? 바꾸. 오빠. 끼뿌 빠삐 빠뿌. 깨깨 파르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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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르타. 어떻게? 괜찮나? 이제 벗어났나? 너는 왜 난리야? 야, 안 그래도 지금 정신 없어 죽겠구만. 꺼져, 꺼져. 일단 저 건물을 들어가 보자. 와, 야, 총을 맞았는데 안 도망가네. 얘는 지금 도끼 품었다. 와, 늑대들 공격성이 엄청나. 계속 나한테 올라고 해. 동료가 죽든 말든 우리가 이때까지 만났던 애들은 다 순둥이네. 어, 위험해 위험해. 야 진짜, 오, 이때까지 플레이했던 덜렁다크랑은 분위기가 너무 많이 다른데요? 너무 재밌는데요? 완전 신세계인데?
저 밑에 봐봐. 이게 뭐야? 지금 여기 보니까 광산? 탄광? 여기 시추한 흔적이 있네요. 이런 식으로 길을 뚫은 이유는 올라갈 때 이렇게 깊게 파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려고 이런 계단식처럼 푸는 거죠. 와, 이건 씨 미쳤는데? 저기 밟으면 바로 발 썩겠는데요? 아, 여기에 여기 건물 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폐기물 같은 거 여기에다가 이렇게 뽑는 그런 데인가 본데. 이 건물 들어갈 수 있는 건가? 근데 여기로 내려가면 어떻게 다시 올라와요? 뭐 길이야 어디든 있겠지. 늑대 소리 났는데? 근데 이 건물보다 저 건물이 훨씬 궁금해 보이니까 저기 먼저 가자. 아유 씨, 얘네 왜 이래 진짜. 미쳤나봐 진짜. 왜 이렇게 싸나워. 야 지금 임에 봐서 늑대만 몇 마리 잡았냐? 고기도 안 주는 애들이. 신선한 고기가 보이니까 눈이 돌아간 듯? 와 이게 뭐야? Danger Mining Pit. 와우 와우. 뭐 초선데 아무것도 없어. 어? 이 트럭도 탈 수 있는 건가? 헉! 탈 수 있어 탈 수 있어. 대박. 근데 아무것도 없어. 그냥 여기에서 자라고 만든 건 장소인 것 같아. 따뜻하게 자라고. 집중장치. 와, 여기가 들어가는 문이야? 어떻게? Thank goodness. 무거운 망치. 먹을 거 있기는 하네. 이건 뭐지? 와, 부금도 완전 처음 들어보는 거. 일단 저 문을 통해서 이 건물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 아 여기도 문이 있네. 문이 좀 여러 군데 있네요. 다른 데에도 조금만 더 둘러봅시다. 건물 들어가는 건 좀 나중에 들어가 볼게요. 뭐야 북은 무서운 거 봐. 저 뒤쪽에 약간 웨어하우스 같은 곳들이 있네. 창고인가? 아 여기도 오염지역. 건물 내부는 괜찮겠지? 아니 북은 무서운 거 무슨 일이야. 내가 알던 덜렁다크 분위기가 아닌데? 오 방암모도 막 바로 주고. 하지만 난 이거보다 더 개쩌는 게 있지.
옷을 많이 주네. 자, 지금 천이 딱 다섯 개 있습니다. 어? 야, 방금! 아이씨, 때루! 아, 진짜. 소도. 아. 화학성 중독 위험 좀 33%야. 막 더 오르는 건 아니겠지? 너 게으른 호퍼. 와, 고기를 먹을 수가 없는 게 진짜 너무 충격인데. 대박. 아, 근데 계속 총을 들고 다녀야겠다. 언제 덮쳐질지 몰라. 이곳에서는 퓨즈랑 전선을 되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네요. Could end up being useful. 어. 전기 소입. 근데 멀리 가도 방사능이 안 떨어질까요? 아니야, 떨어지고 있어. 굉장히 천천히 떨어지고 있어요. 자, 봐봐요. 아까 33%였잖아요. 이제 30%입니다.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뿐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뭐지? 아무것도 아니야. 네, 이것도 DLC 맵이에요. 헉, 음료수다. 나이스. 망가졌지만 우리에겐 그런 게 중요하지 않죠. This stuff will come in handy. 아, 살짝. 엄마야. 오늘 왜 이렇게 활짝 연우? 깜짝 놀랐네. 노트북이다. 오로라가 뜨면은 여기에도 전원이 들어올까? 일단 뭐 이렇다 할 만한 눈에 띄는 물건은 아직 안 보이네요. 우리의 메인 보상은 뭐 아마 건물에 깊숙한 곳에 있지 않을까. 메인 보상이잖아. 이 맵에 아마 최종 보상이지 않을까 싶은데. 아, 또 난리. 야, 이거 총알 슬슬 부족하지 않아? 아니, 늑대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아우. 야, 얘네 HP도 많아. 진짜 필사로 달려드니까 애들이 머리를 맞아도 죽지를 않네. 다른 애들은 다 한 방이었는데. 내가 이때까지 만난 늑대들은 다 뽀꾸 수준의 순둥순둥이들이었어. 너무 충격이야 나 지금. 나중에 만나면은 좀 쓰다듬어 줘야겠다.
have we here? 허브티. 오, 포크앤빈. 그래서 최종적으로 얻으려는 게 뭐예요? 몰라요. 저 여기 처음 와보는데요. 그걸 알면 공략 방송이지. I'm gonna have to leave something behind. 어이, 초록색. 오르는 거 아니지? 여긴 어떻게 들어가는 거지? 어, 저기 있다. 여기로도 들어갈 수 있나? 못 들어가요. 이 건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오, 들어가진다. 오, 광산 건물. 엉덩이 찰싹 찰주구마. 건조시킨 내장이 있냐? 어? 여길 통해서 위로 올라갈 수 있나봐. 어? 이거 어디? 저번에 교도소에서는 방탄조끼를 최종 아이템으로 얻었던 만큼 이 건물의 가장 깊은 곳에 방독면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리해봅니다. I could use this. 근데 여기가 여기가 어디야? 왜 신비로운 호수를 보여주지? 어, 오염된 구역. 오염된 구역이 랭스턴 광산이야? 일단 여기가 광산은 맞거든? 근데 랭스턴 광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일단 또 오로라가 떠야 되겠네. 그래야 뭘 찾든 말든 하지. I wonder who owns this stuff. 일단 랭스턴 광산이라는 걸 내가 처음 듣기 때문에 여기가 맞을 거야. 와씨, 무서워. 여기가 어디야? 이런 컨테이너 벨트 막 타도 되는 거야? 헤드프레임 건물. 이젠 맵 이름도 도대체 여기가 어딘지 알아먹을 수가 없네. 뭐가 딱히 없네요? 하긴 뭐 일하는 곳이니까 뭐가 있는 게 이상하지. 계단이 있네? 어우, 다 잠겨 있어. 포먼의 열쇠 필요. 포먼? 잠깐, 포먼? 포먼? 어디서 본 거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까 맵 이름에 포먼이 있었나? 포먼?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 거 같은데? 포먼 말고 포먼!
I'd eat snow. 야, 목마르다고 말함과 동시에 물 마셨더니 얘가 입을 닫네요. 자식이 말이야, 조금만 기다리지. 건방지게 목마르다고 찡찡대려고 했어. 여긴 또 어디야? 밖으로 나가는 건가? 집중장치에서 나가기. 확실히 일하는 곳이라 뭐가 많이 없기는 하다. 맛이 없다. 이제 메인 건물 들어가자. 아끼고 아껴뒀던 메인 건물 이제 슬슬 구경. 어? 뭐야 이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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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에? 왜 밧줄이 있어? 이거 왜 탈 수 있어? 왜? 왜지? 왜일까? 뭘까? 이거 어디로 가는 걸까? 미친 거 아님? 잠깐만, 여기 누가 봐도 1층인데? 1층인데 지하 깊숙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야? 미친 거 아니야? 미친 거 아니냐고. 너무 궁금한데? 근데 너무 궁금한데 너무 깊어. 아래로도 내려갈 수 있고 위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엄마? 세상에. 야, 아니 근데 진짜 너무 깊어. 야, 너무 깊어. 맞아? 이거 맞아? 아, 이게 한창씩 볼 수 있네. 지금 보니까 돌출부라고 쓰여있는 부분이 이제 중간에 내릴 수 있는 부분이거든? 허어, 이거 날 흥분시키는구만. 일단 여기서 잠을 잡시다. 잠을... 아니야, 잠 자지 말자. 잠 자지 말고 지금 자면 완전 한밤중에 일어나니까 지금 해가 좀 떠있을 때 그냥 메인 건물 들어가자. 여기가 어디고? 여기다. 저 메인 건물 여기 지하 구경하는 건 나중에 하고. 어머머머, 어떡해. 진짜 너무 기대가 돼요. 내가 이 맵도 안 보고 어? 덜렁다크를 접을 생각을 해? 이 건방진 플레임. 네가 그러고도 덜렁다크 스트리머냐? 이게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어. 이 새로운 퀘스트 이거 없고 그냥 이거 딱 끝났잖아. 그럼 아, 자 이제 저희 메인 퀘스트는 다 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덜렁다크는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막 이런 얘기 했을 텐데 갑자기 개뜬금포로 막 새로운 퀘스트가 나와버리네. 이거 어떻게 참어. 뭐 없구요. 좀 올라갑시다. 아, 됐다. 이게 뭐야? 철? 철근? 아니 철괴? 금괴? 금괴가 아니라 철괴 맞지? Where's the good stuff? 오, 에너지 바 나이스. 금속괴? 그냥 보통 근데 철로 만들어진 괴도 그냥 금괴라고 하지 않나? 철금이잖아. That'll come in handy. 금괴라고 안 하고 그냥 주괴라고 한다고? 네가 뭘 알아! 나보단 많이 알겠지. 그러니까 장작이 말이 다 옳습니다. 여기는 뭐냐? 와, 경사 봐라. 이거 못 올라가겠다, 그지?
야 이거 랜턴 연료 이런 거 좀 많이 챙겨야 되겠다. 이거 계속 기름 쓸 것 같은데. 야, 기름도 되게 많이 보여 지금 보니까. 기름 좀 넣자. 그거 아세요? 이거 램프에 기름 부족해지면 불빛 약해진다? 덜렁다크 시리즈 열심히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그런 경우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기름이 거의 다 들어간 상태면 막 이제 불도 껌뻑껌뻑거리고 그래요.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물 정화제라. 아 근데 이제 수분도 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아니 근데 건물이 엄청 커 보였는데 생각보다 둘러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아니네, 맞네. 왜 이렇게 커, 이거. 엄마? 아, 계속 나오네, 이거. 먹고, 이건. 에? 에? 나니? 에? 이게 뭐야, 이거. 여긴 또 어디로 빠지는 건데? Feels like something is sapping my energy. 이게 옆 건물로 빠지는 건, 아! 아, 옆 건물이네, 이거. 여기로 가면 메인 건물이고. 오케이, 오케이. 여기서 잘 수 있는 장소는 없나? 어, 화학성 중독 위험 끝났다. 잘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아, 이거 계속 막. 침낭 쓰기가 좀 아까워서. 침낭 내구도 달아요. 뭐야 이건? 여기 떨어져서 죽으라고? 뭐야 여기 길이 왜 이래? 이쪽도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가방도 있네? Hope I can still eat this. 개밥 못 참지. 여기로 올라가 보자. 와, 씨. 어? 탄이 있네? 제발 이곳에서 야근 뛰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발 침대 하나만 주세요. 사람이 말이야 잠도 안 자고 이런 곳에서 막 하루 종일 일만 했겠어? 분명히 농땡이 피우는 사람 한 명쯤은 있었을 거라고. 얘들아 자 봐라 침대다 짜잔. 내가 간이 침대 만들었어. 부럽지? 작업자들 이런 데에서 몇 시간씩 좀 자면서 일해 이러면서 약간 그 공장 내 분위기 메이커. 건물이 따로 있겠죠. 아니야 거기까지 걸어가는 것도 귀찮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와 여기가 야, 엄청 넓다. 와 계속 올라가는데? 탄이 또 있네. 왜 여기 총알이 있어?
굶어 죽을 일은 없겠다. 먹을 거 계속 보이네. 건물에 지도가 있다고? 벽에? 어디? 나 바닥만 보느라 벽을 못 봤나? 어! 이거야? 아니 이거 그냥 초등학생이 그려놓은 그림 같은데? 1도 모르겠음. Something's making me feel really tired. 계속 탄피가 보이네. 여기서도 총알을 만들 수 있으려나? 탄피가 계속 보이는 걸로 봐서 여기 있는 기기들 개조해가지고. 오, 금속가죽 좋아요. 총알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나 피곤해. 잠을 자야 되는데. Goodness. 잠을 자야 되는데 어디서 자지? 아 여기서 자? 얼어 죽지는 않을 거잖아 건물 내부니까. 빨리 탈출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그냥 다이렉트로 그냥 와씨 경사 봐. 와 롤러코스터보다 아찔한데? 이거 재밌겠다. 문 열려? 어? 문이 열리네? 문이 열려? 저거 열면 어디로 빠지는데? 그러면 좀 사람이 있는 건물로 가나? 아 근데 저 위쪽에 계단이 심지어 더 있어. 일단 여기부터 보자 그러면. EXIT라고 적혀있는데 바깥으로 이어지나? 와! 와마! 야! 와마 광착길이네 이거. 야씨 저 300으로 들어가지는 거야? 저기엔 뭐가 있을까? 아 어떡하면 좋아. 지금 볼 거 산범이야. 일단 여기서 자자. 안 되겠다. 나 지금 너무 피곤해. 이런 거 마십시다. 딱 먹으니까 딱 맞네. 와. 썩은 섬이소다. 썩은 섬이소다 다음엔 상큼한 섬이소다. 거기에 오렌지 소다 추가로. 맛있구요. 아니 뭐 모자랄 일이 없네. 좋고 어차피 랜턴 들고 돌아다녀야 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더 올라가 봅시다. Wonder if this is any good to eat. 야, 근데 먹을 건 계속 나온다. 뭐 먹을 게 부족해? 부족하지가 않은데. 너무 충만한데. 올라가자. 우와! 우와! 우와, 마. 야! 사무실, 사무실. 오.
아 여기가 숙소인가 본데? 아이씨 괜히 침낭 깔았다. 여기 침대 100% 있다 이거. 괜히 불편하게 잤네. 어? 어! I think I can use this. 방독면, 유독성 가스 및 기타 환경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장비입니다. 작동하려면 여과통이 필요합니다. 무게가 없네요? 이건? 오, 여과통. 방독면용 일회용 필터입니다. 하나에 0.2kg? 오. 근데, 그러면, 이거 한 번 쓰려면은 여과기가 계속 필요하다는 건데 일단 어떻게 쓰는 거지? 어떻게 쓰는 거지? 어 여기 있다. 장비하기. 오! 자 가만히 있어 볼게요. 가만히 있을 때 필터가 지금 하나가 장착되어 있다고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고, 그냥 숨만 쉬어도 이 필터가 계속 다는지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으로 봤을 땐 안 다는 것 같네요. 그죠? 독성 구역을 가야 그때부터 소비가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좀 손쉽게 장비하고 싶은데 여기에 지금 너무 뭐가 많아서 목록이 많아서 방독면을 쓰려면은 이렇게 들어가서 껴야 되나봐요. 좀 불편하네. 그럼 이거 벗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이제 오염구역 무섭지 않아요? 근데 생각보다 좀 빨리 얻었다. 오염구역에서는 필수 아이템이니만큼 좀 얻기 쉽게 만들었나봐요. 그죠? 이제 돌아다니는 건 무섭지 않아요. 아 근데 필터가 하나밖에 없어서 무서워. 필터 한 350개 정도 쟁여놔야겠다. 참을 수 없다. 아, 필터가 무게가 근데 생각보다 꽤 나가. 0.2kg? 야씨 절대 가벼운 무게 아니거든요. 한 5개만 들어도 1kg인데 이건 뭐야? 맞아 근데 진짜 아무리 못.. 깜짝이야 너 뭐야 아씨 너 필터 있냐? 6포 아 막 되게 아무렇지 않게 시체가 널브러져 있어. 이런 곳에서 얼어 죽으셨어요. 여기 안이 얼마나 따뜻한데. 금고다. 야 열려있는 서랍 안에 탄약 들어있는데? 열려있는 것도 다시 잘 봐야겠다. 와 나 금고 때문에 서랍을 보게 됐는데. 야 사무실인데 근데 침대는 안 보이네. 진짜 사무실인가? 아니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있을지도 몰라. 일단 금고 열어보자. 이 어디 보자. 얼마나 맛있는 게 들어있을까. 몇이었냐? 한7 정도 됐었던 것 같은데.
팔이다, 팔. 43. 8, 43. 49. 8. 43. 48이었네. 어디 보자. There's gotta be something useful in here. 저렴 부츠, 라이플 탄약. 에, 뭐야 이게 다야? 맛이 없다, 맛이 없어. 아, 필터가 한 다섯 개 정도는 나와줬어야지. 금고라면. 어? 금고 필터 보관하는 곳 아닙니까? 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나 너무 계속 먹을 거 집어들어가지고 이제 무거워. 아, 이걸 바꾸면 되겠다. 그럼 이제 가벼워졌겠. 여전히 무겁네. 아, 물을 지금 들어서 그렇구나. 오, 옥수수 통조림 좋구요. 오, 냉장고 개 크고요. 이거 우리 군대에 있을 때 신선한 민물송어. 와, 뭐야, 왜 안 상했어, 이거? 군대에 있는 냉장고인데, 이거. 햄 통조림. 누가 DLC맵 아니랄까봐. 다 새로운 아이템들로만 구성이 돼 있네. 여긴 왜 락커가 있냐, 근데? 아무것도 없구요. 숙소? 얘가 어디요? 아, 얘 내가 아까 뒤졌던 곳이구나. 바느질 키트 다 봤다. 아, 필터가 없네. 침대도 없고. 이제 방독면 쓰고 나가봐야지. 자, 다 봤냐? 진짜 다 봤어? 어, 진짜 다 봤어. 나가자.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Too heavy. 아직 한층 더 있지 않냐고? 올라가는데 없던데? 어디야? 와, 너무 무섭게 생긴 광산 입구가 있는데? 집중 장치. 여기 들어갈 수는 있어? 광산 방향. 광산 출입문 열쇠 필요. 오, 아까 포먼 열쇠도 필요했고, 열쇠 필요한 곳이 좀 많네. 열쇠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아, 엘리베이터 로프 타면, 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로 가보자. 그래, 그곳이 있었지. 여기로 가자. 오, 다이렉트. 생각보다 되게 부드럽게 내려가지는데? 아우 씨. 다리 부러질 뻔. 스릴은 없네, 아쉽다. 그딴 스릴 필요 없어. 안전이 최고야. 그딴 스릴 너나 즐겨. 이 민물송어 개무거움. 일단 그게 어디 있어?
있었더라? 그래, 옆 건물로 가야 되지? 옆 건물. 건물로 가려면은 컨테이너 벨트를 타자. 바닥에 에너지 바가 있었다고? 어, 나 못 봤는데. 여기다. 이게 지금 보니까 위쪽에 뭐가 더 있고요. 한층? 한층 정도가 더 있고 탈 수 있는 곳이 있고 탈 수 없는 곳이 있네. 그치? 여기는 지금 문이 닫혀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서는 밧줄을 타고 못 내리고 여기는 또 탈 수 있단 말이지. 위로 기껏 올라갔는데 없을 수도 있단 얘기지. 문이 닫혀 있으면 말짱꽝인데. 일단은 자자. 자고 이거 하나 먹어주고 그러면 몸이 많이 가벼워질 거야. 마시고 고기 하나 내려놓으면 딱 맞죠? 올라가 볼까? 일단 올라가는 거 먼저 하자. 내려가는 건 금방 하니까. 어우, 야, 자고 일어나자마자 바로 올라가니까 아주 쌩쌩해 그냥. 여기가 어디야? 어? 위로 더 올라갈 수 있는 길이 있네? 그 전에? 어?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없어.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엘리베이터를 타야지만이 올 수 있는 장소. 계단이 전혀 없고. 왜 호미가 있어? 아니 호미가 아니라 이거 뭐라 그래? 쇠스랑? 뭐 반니라는 곳이야? 어? 뭐야 이게? 아, 손질한 도토리 대용량. 참. 사냥용 나이프. Better take this food. 맛있겠다. 가자. 뭐가 없네. 이게 다야? 어? Thank goodness. 어. 아, 여기에 사다리를 타고 올라올 수 있지만 해치가 닫혀 있어서 우린 못 가는 거구나. 자, 일단 여기에서 못 내리고 여기가 어디야? 너무 어두워. 잠깐 내렸다가 여기가 우리가 고기 내려놓은 곳이야? 아닌데? 여기 어딘? 아, 1층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방산 방향. 랭스턴 광산! 랭스턴 광산에서 루디거와 그의 프로젝트 흔적을 찾으세요. 나니?